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부하고 버섯을 이용해서 두부버섯 조림을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먼저 두부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키친타월을 깔고 수분을 좀 제거해 줍니다. 수분 제거한 두부를 깍둑썰기 해주세요. 이렇게 깍둑썰기를 다 해주세요. 수분을 한번더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 닦아내고요. 위에 약간의 밑간을 합니다. 소금을 조금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후추 조금 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간이 배이도록 놔두고 야채 손질을 하겠습니다. 새송이 버섯하고 표고버섯인데 손질해 볼게요. 새송이 버섯입니다. 표고버섯입니다. 빨강하고 노랑 파프리카입니다.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다 이렇게 썰어줍니다. 고추 두 갠데, 청양고추는 씨를 다 발랐습니다. 파프리카처럼 길쭉길쭉하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길게 썰어주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부를 구워보도록 할게요. 팬을 예열해주세요. 예열한 팬에 두부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구워냅니다. 뒤져가면서 화면을 다 구워내세요. 구워줍니다. 구워진 두부를 식혀줍니다. 식혀주세요. 두부 구운 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마늘을 넣어줍니다. 마늘을 볶아주세요. 여기 진간장을 넣어주는데 불맛을 약간 내기 위해서 팬 바깥쪽으로 간장을 3스푼 넣어줍니다.
맛술 두 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 두 스푼 반 정도 들어갑니다.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여기에 버섯하고 야채 썰어놓은 거 다 들어갑니다.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굴소스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어주세요. 함께 들어갑니다. 버섯하고 야채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전분 가루를 물 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넣어가지고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탕수육처럼 우리 전분가루로 하면은 물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센 불에서 빨리 볶아내세요. 자, 부산아지 매표 두부버섯조림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고 먹는 즐거움이 크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